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금의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제품까지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계기를 만들어 뒀던, 머큐리얼 98 모델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게 됐던 매치 머큐리얼 제품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베이퍼, 제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머큐리얼 베이퍼 이렇게 대부분 제품을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목이 올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죠 그거를 DF로 모델이라고 하네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목이 올라와 목카라가 있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제 슈퍼플라이 뭐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이키의 성공을 이끌게 된이 베이퍼 모델이 98년 머큐리얼이 처음 개발이 되고 2000년에 알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비로소 4년 정도 있다가 첫 번째 모델이 이제 2002년에 공개가 됩니다. 그 모델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모델인데요. 뭐 매치 머큐리얼 제품만 하더라도 나이키에서는 이미 충분히 무게를 줄였었고. 그게 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몬테벨루나에서 루카 몰파가니가 무게를 줄이고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나이키는 90년대 94년 미국 월드컵을 유치할 때 나이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축구 마케팅 그러니까 축구사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나이키가 생각했던 것들, 나이키가 생각하고, 제작하고자 했던 것들이, 사실 TF 프리미어 제품은 뭐 기존에, 그 당시에 이제 코파 문제아나 디아도라이 브라질이나, 로토 스타디오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경쟁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델과 경쟁을 하는 모델로서 그 형태, 천연 가죽 형태로,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제품이 나와주는데, 나와주더라도 나이키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94년에 월드컵에 출전했던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 94년 브라질 국가대표팀하고까지는 96년까지는 어쨌든 엄브로와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유니폼은 엄브로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선수들 예를 들면 호나우두다 뭐어 누구죠? 당시에 뭐 활동했던 뭐 알다이라든지 뭐 하여간 뭐 여러 선수들이 베베토도 나이키를 신었나요? 그날 그 대회에서 뭐 레오나르도런 이런 여러 선수들 지뇨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지뇨는 푸마 신었나? 뭐 그런 뭐 이제 브라질 국가대표 상당수가 나이키 TF 프리미어 신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말디니 같은 선수들도 이제 물론 뭐 말디니는 어느 정도 일찍 데뷔를 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만 와도 2002년 94년 월드컵만 하더라도 아직은 어린 시절이지만 어쨌든 나이키 모델이 됐고. 그렇지만 어저께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그 TF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선수들의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브라질리언들이 우승을 신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호마리오가 득점 왕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키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96년에 나이키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경기 그거를 하죠. 그 선수 계약을 하게 되고, 팀 계약을, 스폰서 계약을 하게 되고, 뭐, 아스날이라든지, 많은 이제 클럽팀, 뭐, PSG,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축구 사업을 영역을 넓혀가는데, 축구화는 어쨌든 당시만 하더라도 TM4 프리미어가, 나이키의 이제 최상급 엘리트에 해당되는 모델이었고,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기는 해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나이키 TF 프리미어 무게가 SG 기준으로 거의 340g 이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엘리트 모델 바로 아래에 출시됐던 요 제품. 이것도 1996년 제품인데요. 제 이름이 아마 나이키 에어리온가? 이게 뭐 나이키 에어리온가 그럴 거예요. 뭐, 리오라는 말이 들어간 걸로 예상을 해보면, 에어리오죠. 에어리오인데, 뭐, 리오가 들어갔다는 건 당연히 이제, 뭐 브라질을 염두에 뒀겠죠. 그래서,
96년이면 이제 나이키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계약을 하던 시절이고, 그때 나온 축구화가 이 에어를 채용한, 그러니까 나이키는 뭐 나이키 기술에 뭐 지금 뭐그 니트 같은 거를 축구화 사용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에어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본인들이 보고, 이 에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축구화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에어를 채용한 축구화. 그러니까 TM4 프리미어에는 에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에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나이키로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축구화 기술에서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제품들을 냈고, 그러나 사실은 뭐 에어줌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에어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여기 보면 지금 뒤축에 이렇게 그 보이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그 에어를 넣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 축구화는 별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피타드 가죽, 여기에 사용된 피타드 가죽 자체는 요 지금 플레이트 상에 이렇게 에어 쿠셔닝이 보이시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다르게 당시에 나이키가 만든 부분인데, 여기는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당시에도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경화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되게 에바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되고, 여기는 지금 단단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 부분에 여기 부분은 이 안쪽으로 아마 에어 그백 같은 걸 넣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솔상에. 그래서 이 추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 이제 에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나이키에서 나온.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것밖에 없냐?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이 축구화는 무게가 무려 370g, 480g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무게의 보통 2배 무게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울트라 제품의, 울트라의 뭐죠? FG? FG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60g 정도 되니까 2배가 넘죠. 예.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고, 뭐 미즈노나 나이키 이런 제품들의 평균 무게가 한 200g 정도에 맞춰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두개 무게에 해당되는 정도의 단단한 무게를 갖고 있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의 이제 가죽은 피타드 가죽이에요. 이 피타드 가죽은 저희 예전 초기에 그 푸마 킹 리뷰를 보시면, 이 피타드 가죽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죠. 영국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 피타드 가죽은 기본적으로 소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도 보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조금 채용되어 있거나 소가죽 자체가 좋지 않은 부분은 갈라져 있어요. 그만큼 캥거루 가죽하고 이 소가죽의 내구성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무거운 축구화를 당시에 나이키는 생산을 했었었어요. 근데 그럼 뭐 다른 브랜드도 이 정도로 무거웠었냐? 뭐 대부분은 비슷했죠. 대부분 어쨌든 그 SG 기준으로 보면 300g이 넘어가는 축구화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행처럼 되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그 객관적으로 다른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고, 텅도 TM4 때처럼 폴드오버가 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익스텐디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걸 이렇게 폴드오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른 컨셉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축구화의 이턴 같은 거 돌아가지 않도록 밴드로 밀착시키는 것처럼, 여기에도 당시에도 이미 이런 그 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 보이시죠? 예, 이런 구조를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심지어는 아마 그제 기억으로는 이게 몬테베르나 제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 아니고,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제품인데, 되게 이제 나중에 제가 결국 드릴 얘기, 내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제품들이 무거운 무게로 제품이 나오다가 이탈리아에서 초경량 제품을 낸다 그래서 머큐리아를 출시를 하고, 무게를 기존에 300g 이상대에서 급격히 떨어뜨려서 230g까지 떨어뜨렸다. 그 자체가 그 당시에서는 쇼킹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제품을 알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98년 월드컵에서 호날두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TM4를 탈피할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호날두도 그걸 사용했었거든요. TM4 프리미어를. 근데 TM4 프리미어도 제 글로벌 모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통창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어서 그게 일본 측에서 제공이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도 그렇고 호날두도 그런 통창으로 된 TM4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기도 했어요. 96년에 한국에 왔었을 때 나이키가 그러니까 브라질 초청 아시아 투어 월드 투어를 진행할 때 한국에 왔었으니까 그때 이제 선수 사용한 축구화 실제로 봤거든요. 90 그다음에 6년 그럼 98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경기를 그런 선수들의 이제 신발을 보고 그다음에 이 매치모 큐리얼이 나오고 그다음에 베이퍼란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 베이퍼는 어쨌든 경량화, 그 다음에 스피드화 축구화의 컨셉으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TM4 원래 이 제품들이 기획을 했던 TM4 울트라 라이트다 아니면 호날두 울트라 스피드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그 컨셉을 가져가려고 했다. 울트라 스피드 아니면 울트라 라이트. 그러니까 초경량 그 다음에 초스피드. 그러니까 역시 이제 육상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다른 어떤 운동 종목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단거리 육상화가 가장 가벼운 무게를 보통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그 컨셉을 맞췄고 특히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육상 쪽에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면 이 제품을 개발할 때도 그 뭐죠 그 마이클 존슨 200m하고 400m 세계 기록을 갖고 있던 마이클 존슨이나, 그 다음에 400m 허들이었나요? 그 에드윈 모제스나, 그 다음에, 칼루이스가 94, LA 올림픽이죠. LA 올림픽에 뭐 3관왕, 4관왕 할 때, 나이키 제품을 신었었었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필 라이트라는 나이키 회장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바우만 코치, 오레곤 대학일 거예요. 아마 오레곤 대학에, 지금 나이키 본사가 오레곤에 있거든요. 미국에. 오레곤인데, 오레곤 주립대학인가요? 오레곤 주립대학에 그 바우만 코치가 육상 전문으로 했고, 그래서 와플 구조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나이키가 그걸로 굉장히 떠서, 육상 쪽에는 일가견이 있었었는데, 축구는 비교적 문외한이었다가, 비로소 이제 축구 사업에 뛰어들고, 제품을 호날두를 통해서 경량화 모델, 스피드화 모델, 그래서 슈퍼라이트에 해당하는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제품이 아까 말씀 380g 뭐 이런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축구화에서 무게를 200g대로 떨어뜨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 진행이 되는 결과물로 그냥 육상 트랙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 그래서 그 육상 선수들이 신는 신발을 기초로 해서 이 신발의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축구화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구화는 극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푸마의 뭐 슈퍼라이트 제품들, 울트라 슈퍼라이트 뭐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 그전에도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초경량 모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면 축구화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재, 부자재, 소재 양을 줄이거나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축구화도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폴파가니가 얘기했듯이, 이 플레이트의 두께를 얇게 하고, 그 다음에 어퍼에 가죽,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천연가죽에 사용하는 가죽의 두께를 예를 들어서 1.1mm 가죽 두께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제품으로 와서 사용하는 거는 그 가죽의 두께를 50% 줄여요. 그러니까 보통 1.1mm 정도의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는 거의 0.55, 0.6 이 정도에 해당되는 두께의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나이키가 사용을 했던 KNG100을 버리고 소위 말해서 나이키 스킨이라는 컨셉을 이 새로운 인조 가죽에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축구화를 만드는데, 이 축구화의 무게가 그래서 얼마까지 나왔냐? 이 FG 기준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보통은 저희가 말씀드릴 때 축구화의 무게가 SG, FG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SG인 경우에는 여기에 스터드에 들어가는 이 알미늄 스터드의 무게, 그 다음에 이 알미늄 스터드가 꽂히도록, 여기에 소켓에 꽂힐 수 있도록 하는 그 알미늄의 또 무게, 그 다음에 축구화 안쪽으로 이그 스크루를 고정시켜주는 소켓, 또그 얇은 양채 같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도 무게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은 SG 축구화의 무게가 일반적으로 보면 FG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웠었어요, 어떤 제품들은. 근데 물론 코파 문디아라고 월드컵을 비교하면 아마 월드컵 쪽이 조금 더 가깝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월드컵이 약간 더 무거운, 가벼운 쪽으로 코파 문디아가 비교하면 그런데, 보통의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런 제품들을 보면 SG 제품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무게를 달면 믹스 스터드 형태로 SG 스터드가 만들어지니까 비교적 SG 스터드가 조금 더 무거워지죠. 근데 이 머큐리얼 베이퍼가 나왔을 때는 머큐리얼 베이퍼의 FG 모델에 해당되는 이 제품인 경우에는 무게를 200g 이하로 줄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키가 이런 제품들을 뭐 무게 측정할 때뭐 265g 기준, 뭐 270g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제품의 무게가 당시에 그 홍보가 되기로는 202g으로 맞춰져 있었다 그랬었고, 이 제품의 FG가 아닌 SG 제품, 이게 SG 제품인데요. 이 SG 제품인 경우에는 무게를 200g 이하로 떨어뜨려서 194g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4g이 2002년에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거는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무게를 194g 이하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디제로라든지 그 다음에 푸마의 여러 가지 슈퍼라이트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기술을 뽐내듯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미즈노 같은 경우도 UL 제품, 그러니까 울트라라이트 제품의 모렐리아를 이용한 울트라라이트 제품으로 나와서 거의 무게, 울트라라이트도 거의 200g 이하, 천 가죽을 사용하면서도 그 정도로 축구화를 출시하게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제품의 무게가, 이 SG 해당하는 제품의 무게가 194g이라고 하지만, 이게 194g으로 나온 데는 바로 이 스터드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꽂혀 있는 스터드에 얇게 스터드가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에 있었으만 메탈릭한 소재, 그러니까 알루미늄, 얇은 알루미늄 철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에요, 경량성. 근데 실제로 나이키가 이 SG 제품을 출시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게를 194g 떨어뜨렸지만, 실제로 이 베이퍼 제품에 출시할 때이 제품의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베이퍼 카드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꽂혀 있는 형태, 이 스터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구성 품질 기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스터드는 경기에 사용하지 말고 뺀 다음에 자기들이 별도로 넣어준 요 SG 모델을 사면 요게 따로 들어왔었거든요. 포함이 돼서 나이키 스냅이라고 불리는 이 스터드인데, 요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를 여기에 끼워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만약에 천연잔디에서 사용을 하거나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스터드가 닳게 되면, 닳아서 닳게 되면 나중에 이 나이키 스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소켓에 제품을 끼워놓은 형태인데, 이게 그 마치 아디다스에서 몇 년이죠? 96년인가? 그때 나왔던 FX 모델과 비슷한 형태로 여기에 있는 요그 지렛대처럼 생긴 요 스터드 제거하는 걸로 여기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빼서 빼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스터드가 닳거나 하게 되면, 닳아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나중에 스터드를 교체하는데 요 홈같이 만약에 닳아버리거나 하게 되면 교체할 수 없게 돼요. 이걸 다 뜯어내서 그나 또 배지 같은 걸로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마그네슘 스터드를 띄우게 되면 여기 짙은 색깔로 보이는 요 까만색처럼 뭐 실제로 까만색이 아니죠. 고동색 같은 건데 여기 이 어퍼 색깔과 비슷한 끼우게 되면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살짝 뭐라 그럴까요? 짱구같이 머리를 굴렸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아니면 머리를 썼다. 잔머리를 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기준으로는 초경량화는 맞는 것이고 이 나이키 스냅의 스터드의 그 방식도 혁신적이긴 하지만 이 나이키 스킨이라고 부르는 이 인조 가죽에 그 당시로선 다른 브랜드에서는 사실 좀 보기가 힘든 소재이긴 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런 소재는 사실 소재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텍스처가 주는 느낌은 나중에 그 후대에 나오게 되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라든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가죽 이런 느낌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 제품도 굉장히 가볍잖아요. 이게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면 이 제품이 무게가 140g? 150g. 이 아디제로는 무게가 150g 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고 스터드 플레이트만 있고 스피드 프레임이라는 거 있고 어퍼 한 조각이만 있고 네. 그리고 뭐 인솔도 하나 이렇게 얇은 인솔이 하나 들어가 있고 굉장히 얇죠. 이 인솔이 들어가 있고 플레이트는 그냥 완전 바닥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플레이트와 신발 안쪽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만지면 정말 얇거든요. 대신에 아디다스는 여기 쉔크 강성을 약간 뒀고 나이키는 아나토미컬 구조 해서 해부학적 구조로 이런 식으로 신발의 쉐이프가 발에 잘 밀착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보총의 육상화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발과 발의 일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머큐리얼의 디자인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역시 이 아나토미컬 구조라는 건 결국 개인의 발에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맞아서 컴포트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육상화라는 신발 자체, 당근의 스프린터라는 게 앞쪽에 스파이크 핀이 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발이 편하진 않지만 실제 육상화는 되게 편해요. 실제 육상화 왜냐하면 어퍼가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조상화 가죽을 쓰거나 아니면 천연 가죽을 얇게 가공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 메쉬 천을 사용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육상 스파이크들의 무게는 가볍고 침이 있긴 하지만 스파이크가 그 다음에 그게 있긴 하지만 어퍼 자체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신어도 어프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는 없을 정도의 그 구조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축구화는 그런 식으로 얇게 만들면 어프 자체가 버텨내지를 못하고 축구 경기에서 발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그것보다 그런 신발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조 가죽을 사용을 했었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얇은 플레이트, 굉장히 얇거든요, 이 플레이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얇으냐면 3mm에서 1.75mm로 줄였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제품도 이렇게 만져보면 얇아요. 얇아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미드솔이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얇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인솔의 두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론을 일찌감치 사용을 하기도 했고 나이키가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의 형태에 따라서 서로 그 스터드가 닿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스터드 압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실제 안쪽을 보면 아무것도 없죠. 정말 육상화처럼 보면 아무것도 없고 0.6mm 정도의 두께의 인조 가죽 어퍼에 그냥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라이닝 그 지금 말하면 좀 스웨이드식이에요. 그런 라이닝 천을 하나 붙여놓은 형태의 축구화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축구화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뭐 노랑이 다 떨어져 나오는데 이거 보셔야 알겠지만 오래돼서 그러니까 리뷰를 클래식 부츠 리뷰를 하게 되면 신발을 다 망쳐요. 여기 잠깐 건드리면 보시면 요 부분도 지금 요 코팅 처리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 이렇게 만지면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FG는 하여간 약해요. 보시면 지금 여기 데미지가 있는데 오늘 이 리뷰 때문에 꺼내가지고 만졌더니 이런 상태인데
반면에 이 SD 쪽은 좀 나아요. 늘 그렇긴 한데, SD 축구화들이 FD 쪽보다는 훨씬 이, 그, 플레이트 내구성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지금 뭐, 이제 포론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인솔이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스터드 압을 줄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대신에, 무게를 줄이고, 그 다음에, 방수 능력. 그러니까 나이키가 빨리 알아챘던 거는, 물의 흡수, 수분 흡수를 그대로 놓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축구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인조가죽 어플을 과감히 채용을 하고 나서, 스티칭을 없애고,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물의 흡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축구화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티칭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매치 머큐리얼만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제품으로 와서는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축구화 외형상 이 전체 어퍼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에는 스티칭이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만 이 신발에 이제 그 락다운 시키기 위해서 이 발을 잠그는 형태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스티칭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끈과 이런 그 저기 이 앞쪽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만 스티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지금 다 떨어져 나와서 보여드려야 그런데 화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 바닥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어퍼를 이렇게 접합한 부분이 있지만 그 옆쪽으로 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을 커버하고 있는 노란색 부분은 바닥에 그 스티칭이 아닌 본딩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을 보시면 통도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축구화와 사람의 발, 공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할 때 어퍼가 극단적으로 얇기 때문에 결국 경량화는 어퍼가 얇아진 것과 동시에 볼 터치력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 아나토미컬 구조라고 하는 이 축구화에 잘 맞는 발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축구화의 라스트 모양이나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혀 신을 수가 없다는. 예, 그래서 나이키 축구화는 모큐리얼 베이퍼나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발볼이 좁다. 아,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 제품을 신을 수가 없느냐? 예, 못 신었었어요. 보통은 어쨌든 집에 이런 축구화를 사갖고 오면 집에서 신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착화감이 어떤지. 그래서 발을 넣어보면 중족골이 이전에 나왔던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들, 제가 주로 신던 제품들, 아니면 키카 제품들 그런 제품들과 비교하면 소위 말해서 이 중죽 미드풋 부분이 너무 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좁기 때문에 사이즈를 약간 올리면 아시겠지만 그게 안 맞죠. 그 길이를 못 맞추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260인데요. 이게 260인 이유가 제가 보통 250으로 신었지만 255를 신으면 발이 들어가는 순간 발볼이 아예 안 맞다고 느끼는 힘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제대로 신어보기라도 하려 그러면 260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60으로 가면서 발볼이 약간 넓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축구화, 스피드형 축구화라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쉐이프가 길게 쭉 빠져있는 축구화에 길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축구화의 끈을 메고 잘 부착하면 이런 아나토미컬 구조, 쉐이프가 굉장히 날카롭게 예리하게 보이는 이런 축구화들이 과연 발을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스노우핏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 같은 사람한테 충분한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 예를 가셨던 거죠. 그리고 뒤쪽에 힐 카운트 패딩 이런 부분도 여기가 보면 극단적으로 좁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래돼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래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힐 컵과 그 다음 이제 특히 뭐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익스터널 힐 카운트라는 게 익숙치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힐 카운트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디다스 F50 이런 거 나올 때 스프린트 프레임이니 무슨 프레임하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터널 힐 카운트가 나오는데
말씀드렸지만 축구화 만들 때 보통 그 무게를 줄이게 하려고 그러면 아웃솔 플레이트로부터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길게 뽑아서 플레이트 자체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도 굉장히 단단하고 하드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나이키 쪽에서 보면 발을 어느 지점에선가는 락다운을 시켜야 되고 그 락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핵심 부분이 발끝은 아니니까 미드풋이나 힐카운트로 발을 완벽하게 그 잡아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축구화는 경량의 무게고 나이키 스스로가 초경량 무게 초스피드 축구화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강조함으로써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 특히 공격수들이 이 제품을 나이키와 계약을 하고 싶게 돼요. 그리고 나이키의 그러한 뭐 큐럴 베이퍼는 기본적으로 스피드 축구하고 스피드를 추구하는 공격수들이 사용하는 축구하다는 식의 개념을 머리에 형성시킵니다.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머큐리얼 베이퍼는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 사용하기 좋아하고 경량하고 스피드 모델이고 스피드 사일러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머큐리얼은 사실은 98년 처음 모델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가 돼요. 거기에는 뭐 머큐리얼 R라인도 나오고 매치 머큐리얼 나오고 에어줌 이탈리아에도 나오죠. 에어줌 이탈리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에어줌 이탈리아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셨을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KNG100이 사용됐고 뭐 스토든 지금 다 사가서 이것도 KNG100의 알파 프로젝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나 이 제품도 제 발에는 전혀 맞질 않습니다. 우선은 이 라스트가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이 시도가 되고 요즘 뭐 큐리얼 같은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베이퍼 하나로 정착이 되고 이 베이퍼로 끝나죠. 이 베이퍼는 지금 요 컬러가 기본적으로 이제 런칭 컬러였나요?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2002년에 아주 또 개성 있는 제품이 나왔었어요. 요 제품인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한정판, 그러니까 한국 한정판이었어요. 이게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해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총 600쪽이 한정판으로 나왔었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600쪽에 몇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몇 번째 모델이냐면 436번째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이고 2002년에 나와서 거기 02라고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군번줄 같죠? 군번줄 같은 우리가 흔히 개목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 이렇게 보면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안 보이나요? 네. 여기서도 하여튼 들어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번호가 436-600 넘버, 시리얼 넘버가. 그리고 이 제품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탈리아에서 몬테벨로나가 나이키를 찾아갔었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 이탈리아하고 굳이 갔던 이유는 축구화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죽으로 만드는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들, 이탈리아가 가죽 가공을 잘한다. 천연. 그때 가죽이라는 건 되게 천연 가죽이죠. 공교롭게도, 뭐, 큐리얼 베이퍼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었고, 인조가죽을 통해서 몬테베르나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넌센스였어요. 왜냐면, 인조가죽은 굳이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 쉐이프 설계가 되고, 제품의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면 부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당시에 신발을 가장 많이 만들던 나라들 한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나 당시에도 그 프리미어 같은 거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인조 가죽 어퍼를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출시한다 그게 별 의미가 없게 느꼈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조가죽 축구화가 나올 때
원산지가 이탈리아산이다, 보스니아산이다, 뭐 이런 걸 따졌었잖아요. 인도네시아산이다, 뭐 타일랜드산이다. 저는 사실은 지금 봐서 이게 이탈리아다, 뭐 하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탈리아 제품을 생산하고, 엄브로가 영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저 엄브로 스페셜리는 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었으니까, 그다 몬테베르나에서 만들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뭐 이탈리아에서 만들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디아도라 테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상에 이탈리아가 운동화를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그 가죽을 만드는 기술 자체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이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이 뛰어났던 거냐 하는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잘 만들고 독일도 잘 만들고 하기 때문에 축구화는. 그런 점에서 약간 회의감이 있었던 거죠. 굳이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그 천연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을 만든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는 식인 거죠. 네. 아, 그러나 어쨌든 머큐리얼 베이퍼는 이 스피드화 축구, 초경량 축구화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무게가 200g이라는 그 이미지를 밀어붙이면서, 나이키의 엄청난 축구화 분야에서 성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고, 마치 아디다스가 코파 문디알 이후 프레데테를 통해서 판매량의 신기록을 세워나가듯이, 이 머큐리얼 베이퍼가 바로 이제 나이키의 그런 측면을 담당하고, 그래서 지금 베이퍼는 13까지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저는 왜이 축구화의 이름이 머큐리얼 베이퍼인지를 모르겠어요. 머큐리얼 말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도 축구화에 적합한 것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베이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머큐리얼과 베이퍼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조어가 만들어서 축구화 이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제가 70년대부터 아디다스 축구화들을 1970년부터 쭉 축구화를 봤다고 하면, 그때는 대부분이 축구화의 이름들이 선수의 이름, 특정 선수, 예를 들면 당시 베켄바우라든지 뭐 게르트 뮬러라든지 우리 헤네스라든지 폴 브라이트나라든지 베런트 슈스터라든지 뭐 클라우스 피셔라든지 당시 당대 독일 선수들, 뭐 그런 선수들 이름으로 아디다스 축구화들이 만들어지거나, 아, 볼프왕 오베라트도 있거든요. 오베라트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제, 지명. 그니까, 뭐, 그니까, 푸마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썼죠. 뭐, 그라나다라든지, 뭐, 톨레로라든지, 아니면 뭐, 뭐였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런 어떤 특정 지명들. 그니까, 아디다스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스투트가르트라든지. 그니까, 그게 축구팀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의 축구화의 이름들. 그니까, 특정 축구, 팀이 있는 도시의 이름, 지명, 특히 다 대부분 유럽이죠. 유럽인데, 그런 거 아니면 보통은 선수 이름이나 그런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이키는 TM4 프리미어, 미국 브랜드인데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제품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전혀 이해가 쉽지 않은 머큐리얼 베이퍼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제품을 내고, 사전을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지금도 이게 정확히 왜 머큐리얼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베이퍼라는 이름으로 결합이 돼서 이 축구가 나온지는 모르겠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일부 하이퍼라는 명칭이 들어간 제품,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축구화에 적합한 이름이었나? 네이밍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이키 쪽에서 보면 그러한 이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 유럽에서 나오는 푸마나 디아도라나 뭐 아디다스나 엄브로나 이런 유럽 브랜드가 아닌, 유럽과 다른 미주 브랜드,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서 만들어지는 미국식 브랜드가 갖고 있는 미국식 이름이 바로 제품명에 반영이 된 것들이, 그 기존의 아디다스나 나이키라든지 이런 브랜드랑 네이밍 방식이 전혀 다른 머큐리얼 베이퍼, 하이퍼 베놈,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머큐리얼 베이퍼는 나이키의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한 축구화이고, 축구화에 비로소 이 제품이 와서부터 이제, 아디다스나 다른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인조가죽 축구화, 특히 경량화 축구화에 대한
어떤 눈을 뜨게 만들고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축구화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준 축구화가 바로 이 머큐리얼 베이퍼 제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머큐리얼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제품도 제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축구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다른 컬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제품이 같은 제품인데 하여간 뭐 나오는 대로 사서 모았었으니까, 예, 이 컬러의 제품도 국내 출시가 됐던 거를 제가 구입을 했었었고, 이런 축구화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 다이렉트 있죠. 프로 다이렉트는 사실은 이그 축구화 카탈로그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2000년과 2002년경에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머큐리얼 베이퍼에 대한 거,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축구화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 다이렉트의 카탈로그에 멋있게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실리게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은색으로 된거 보여드렸나요? 은색으로 된 것도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 면에 이렇게 나오고, 나이키 스냅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뭐이 크롬 컬러로 되어 있는 제품이, 여기 지금 이쪽에 보이는 제품이 아마 제가 저한테는 없을 거예요. 이 컬러는 이 은색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제품. 그 아래쪽에 있는 제품이 제가 보여드렸던 베이퍼 제품인데, 이제 이런 식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졌어요. 이때보다 이거 나올 때가 더 두꺼워지면서 프로 다이렉트가 이거를 카탈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 배포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전문화된 브랜드의 이미지가 쌓여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에 뭐 에어줌, 토탈, 뭐90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아이고, 예. 다 소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TF4 프리미어 2000년 이제 모델들. 요거 2000년 모델 TF4는 제가 또 별도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거. 그때 이제 푸마에서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오죠. 지금은 뭐 이름도 기억이 잘안 나요.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이 카탈로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고, 보시면 이제 푸마에서도 킹을 통해서 이 SL 모델, 슈프라이트 모델들이 이제 출시가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량화에 불을 당긴 제품이다. 그래서 축구화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걷는 제품이 되었다 하는 게이 머큐리얼 베이퍼에 대한 저의 소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TM4 프리미어 쪽으로 한번 맞춰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부츠 시리즈로.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